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기업인 사면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허 회장은 오늘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경제 5단체 오찬 간담회에 앞서 서울경제TV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창수 전국 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기업인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창수 회장은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경제 5단체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구속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즘 기업인 사면 좀 어떻게 보세요? 사면? 그거 당연하죠.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회항 사건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기업인 사면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허 회장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기업들이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향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최근 기업들을 겨냥한 검찰의 사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수사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모든 사정에 있는 일이 일어난 거지 뭐. 그렇게 하면 뭐 매년 사정하게 전방이 파지겠어요. 있는 것만 조사하겠죠 뭐.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초 글로벌 경제가 유가와 환율 변동성 확대, 중국 경기 둔화 등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계와 재외공관장이 함께 손을 잡고 올해 수출 6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